안녕하세요, 여러분. 2프로TV의 2프로입니다. 소개해드릴 채비는 한치 2단, 그리고 한치 1단 채비 2프로가 직접 구상해서 제작을 한 채비예요. 한치 2단 채비는 한치 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2단 채비고요. 한치 1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구매해 놓으시면 나중에 갑오징어, 가지줄 낚시 하실 때, 그럴 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렇게 공유가 가능한 1단 채비가 되겠습니다. 한치 채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프로가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아, 내가 찾던 그런 채비다 하시면 구매를 하신 다음에 프로가 보여드리는 그대로 숙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 프로가 정성을 들여서 채비를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바다에 나가서 이제 그 행동들을 모르고 채비를 다루는데 막 다루다가 채비를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프로가 여러분들이 택배로 받고 나중에 필드에 가셔가지고 헤매지 않도록 채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 프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치 2단, 그리고 한치 1단, 그리고 갑오징어 채비, 그리고 기타 다운샷 채비, 다운샷 2단 채비, 뭐 생미끼 채비 구경하고 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경로는 네이버 검색에 2프로 다운샷 채비 검색을 하시면 2프로 개인 쇼핑몰 채널이 나와요. 거기 가셔가지고 구경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십니다. 이벤트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쇼핑몰에 가시면 공지사항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프로 채비를 처음 딱 보시면은 아무래도 2프로가 정성스럽게 깔끔하게 포장을 해드려요. 그 이유는 처음에 받는 분들이 이게 채비가 막 구겨지고 막 흐트러져 있으면은 기분도 상하고 마음도 별로 안 좋죠. 2프로가 최대한 채비는 깔끔하고 간결하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택배 받아가지고 꺼냈을 때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있고 깔끔한 채비를 보면은 아무래도 기분이 좋으면 또 기대감도 좋은 거죠. 필드에 나가서 빨리 사용해 보고 싶은 그런 채비가 바로 2프로 채비입니다. 2프로 채비는 100% 다 2프로가 직접 제작을 하고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채비예요. 만들어져 있는 걸 갖고 와서 파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신 후에 2프로가 주문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맞춰서 제작을 하는 그런 채비예요. 원하는 가지줄 길이가 있다면 주문을 하시면서 요청 사항에다가 요청을 해주시면 2프로가 요청 사항에 맞게 제작을 해드리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대로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채비를 이제 이렇게 받아보시면 지퍼백에다가 채비를 이렇게 넣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채비가 흐트러지지 않게 몇 군데 호지켓으로 고정을 해드려요.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살짝만 당기면 바로 풀리는 호지켓을 다 풀으시면 이제 하나 잡고 지퍼백에다가 2프로가 이렇게 빵끈을 두 군데 정도 묶어서 드리기 때문에 지퍼백에서 꺼내서 이렇게 살짝 바닥에 놔둬도 채비가 엉키면서 막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한 번이라도 채비 포장이 손이 한 번이라도 더 가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지퍼백에서 꺼내자마자 채비가 다 엉켜버리면 속상하고 그리고 채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한 번이라도 더 가더라도 이렇게 빵끈을 두 군데 해가지고 살짝 꽉 묶는 건 아니에요. 꽉 묶으면 라인이 구부러지죠. 살짝 이렇게 고정만 되게끔 해서 딱 묶어드려요. 요 위쪽에 보시면 빵끈 하나가 있습니다. 요 빵끈 하나만 제거를 해주세요. 요런 식으로 이제 채비가 이렇게 나와요. 반대쪽에 핀도레. 여러분들 핀도레 개념을 아시죠? 핀하고 도레랑 같이 묶여져 있는 걸 핀도레. 핀하고 도레랑 합쳐져 있죠? 이걸 핀도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채비를 하나 꺼내야겠죠.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은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 그리고 한치 2단 1단 이런 게 다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이쪽에는 빵끈을 다 빼는 게 아니에요. 빵끈을 빼게 되면 서로 또 엉킬 수가 있으니까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빼서 놔두시고 나머지는 빵끈으로 한 두 번 정도만 이렇게 감아서 놔두시면 한치 2단 채비 같은 경우에는 가지줄이 두 개이기 때문에 약간 좀 복잡하고 그리고 가지줄이 두 개여서 엉킬 확률이 아무래도 1단보다 더 높아요. 잡아 당기지 마시고 살살 털어가면서 만약에 털었는데 안 풀린다 그러면 손으로 하나하나씩 풀어서 이렇게 하시고 요 뒤쪽에 가지줄 쪽에도 이렇게 하시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안 구겨지게 해서 잘 보관을 해 두시면 되세요. 프로가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 드리는 이유는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필드에 가서 헤매지 않고 채비가 엉키지 않고 채비를 빨리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프로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채비 준비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초보자분들 입문하시는 분들은 헤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프로가 항상 영상을 올릴 때마다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치 2단 채비가 이제 준비가 됐어요. 이 영상에다가 제가 설명을 해도 다 구조가 부러우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가 미리 제작해 놓은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작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위쪽에 맨도레가 있죠. 쭉 라인 단차가 있어요. 똥돌 있죠. 채비 라인 단차가 약 60cm예요. 맨 밑에는 이제 가지줄이 약 20cm 가지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20cm. 맨 위쪽에 보시면 2단이기 때문에 맨 위에 짧은 가지줄이 여기 짧은 단차는 핀도레까지 하면 약 4cm가 나와요. 가지줄 20cm, 맨 위에 짧은 가지줄 4cm, 그리고 기둥줄 단차가 60cm예요. 왜 이렇게 설정을 했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이 프로의 그 경험에서 우러나서 2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숨은 비밀이 있어요. 이 가지줄이 20cm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애기, 뭐 수평 애기나 이제 뭐 한치 전용 애기 그런 거 낀다고 해도 애기가 최대한 뭐 큰 거라고 해도 15cm라고 하죠. 그러면 15cm예요. 20cm와 15cm 더하면 35cm. 총 35cm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는 또 애기랑 합하면 한 15cm 나온다고 설정을 한다면 위에 가지줄 총 길이와 밑에 총 길이가 더하면은 여기 더하면은 약 50cm가 나와요. 채비를 바다에 딱 넣으면 내려가면서나 올라올 때 바다 속 조류는 이제 불규칙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들어가면서 불규칙하게 물속에서 애기가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불규칙할 때가 있어요. 위쪽 애기랑 아래쪽 애기가 닿으면 이렇게 바늘에 엉키거나 이렇게 걸려서 서로 걸릴 수가 있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가 가지줄이 총 50cm에 이 기둥줄 단차가 60cm죠. 그러면 10cm가 남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위쪽으로 움직이고 얘는 밑에 쪽으로 움직여도 10cm의 길이가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움직여도 얘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 프로 이 한치 2단 채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 가지줄의 길이, 단차의 길이 다 계산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 위쪽 애기랑 아래쪽 애기는 만날 수 있는 확률을 최소한 낮출 수 있게 그렇게 채비를 제작을 한 겁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되셨죠? 이 프로 한치 2단 채비에는 이렇게 숨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림 잘 보고 오셨죠? 그런 식으로 이 프로의 노하우와 경험이 들어가 있는 2단 채비예요. 한치 2단 채비뿐만 아니라 갑오징어 그리고 한치 1단 그리고 다운샷 이 프로가 제작하는 채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가 직접 구상을 해서 제작을 했어요. 뽕돌을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핀도레. 핀도레에는 이 프로가 계속 누차 얘기해 드리지만
핀도레는 무조건 뽕돌. 자, 이런 식으로 핀도레는 뽕돌을 끼우시는 거예요. 이 뽕돌 위쪽에 보시면 이제 가지줄이 하나 나와 있어요. 가지줄 길이는 약 20cm로 제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지줄에 보시면 핀만 되어 있죠. 핀도레가 아닌 핀으로만 되어 있어요. 요 이유는 가지줄이 최대한 가볍게, 그래야 물속에서 자연스러운 액션이 조금이라도 더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이 프로가 핀으로만 제작을 해드려요. 여기에다가는 애기를, 애기나 삼봉애기 있죠? 이런 거 하나 딱 끼워주시면 되시고요. 기둥줄은 단차가 약 60cm예요. 60cm 위쪽에 짧은 가지줄이 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핀으로 되어 있어요. 애기를 하나 걸어두시면 맨 위쪽에는 이제 맨도레가 하나 있어요. 이건 고급 크레인 맨도레로 회전력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고급 크레인 맨도레로 제작을 해드려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원줄만 딱 묶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영상으로 딱 봤을 때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막상 또 채비를 받고 필드에 나가서 허둥지둥 하게 되면 뽕돌 끼우는 데다가 애기를 끼우고 애기 끼우는 데다가 뽕돌을 끼워서 헤매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충분히 보시고 출조하기 전에 한번 예습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채비, 뽕돌 걸고 애기 두 개 걸고 원줄 묶으면 끝.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고 빠르게 채비를 할 수 있게 제작을 한 2프로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채비예요. 기성채비 같은 경우에는 가지줄을 또 따로 묶고 이것저것 막 또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죠. 낚시를 하실 때 채비를 엉켜서 끊어 먹을 때는 빠르게 채비를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중요하겠죠. 한치낚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이라도 더 내려야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빠르게 가능한 이유는 갑오징어 가지줄, 그리고 한치 1단, 그리고 한치 2단 채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라인이 가지줄에서부터 기둥줄, 그리고 그 위쪽 가지줄하고 맨 위쪽 하고 요 라인이, 블랙 라인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 라인을 하나의 라인으로 다 연결이 되게끔 이 프로가 구상을 해서 제작한 채비예요. 요 한치 2단 채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작을 할 때 1단 채비보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왜냐면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아요. 2프로 채비를 주문을 하실 때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한치 출조가 잡혀 있으면 미리 빨리 주문을 하셔가지고 미리 받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2프로는 채비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주문이 들어오면 이 채비를 주문 후 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채비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주문을 해 주시면은 2프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2단 채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짧은 가지줄이어도 한치 하실 때 액션을 너무 크게 주는 것보다 살짝살짝 줄 때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걸어서 사용을 하시거나 좀 크게 크게 주면서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치 1단 채비를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2프로 채비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속 재구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심해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 구매하신 분들은 한치 1단하고 구조가 다 똑같기 때문에 심해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를 사용을 그대로 하시면 되세요. 대신에 이제 2단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한치 2단 채비만 구매를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한치 낚시 가실 때는 한치 1단하고 2단을 조금 반반씩 섞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십니다. 이 프로가 구조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해 드렸고, 간단하게 애기 채우는 방법, 뽕돌 채우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어요. 영상을 보시고 내가 찾던 그런 채비다 하시면은 이 프로 쇼핑몰 채널 아시죠? 쇼핑몰 채널 가셔가지고 한 번 더 구경을 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준비를 하시면 되십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2프로가 제작하는 이런 한치 2단 채비, 갑오징어 채비, 한치 1단 채비, 이런 구조의 채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구조의 채비예요. 2프로 채비를 사용을 하시면 아마 선상에서도 옆에 분, 오른쪽에 계신 분이나 왼쪽에 계신 분들이 아마 신기해하고 아마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2프로 채비 추천을 좀 해주시면은 채비를 하나 이렇게 한번 써보시라고 옆에 분들 나눠주시고 다음에 주문을 하실 때 선상에서 옆에 분들 제가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하나씩 나눠드리고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배송 메시지에다가 적어주시면 2프로가 채비를 서비스를 또 챙겨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홍보하고 또 옆에 분들한테 추천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치 2단 채비 그리고 한치 1단 그 구조에 대해서 2프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2프로가 또 좋은 또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프로TV의 2프로였습니다.